이번 영상에서는 뷰티 광고 사진의 모델처럼 얼굴 피부에 광택과 윤기를 추가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사진을 준비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원본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후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해줍니다. 지금부터 인물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변경해주겠습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해줍니다. 베이직 메뉴에서 세 가지 사항만 조절해주겠습니다. 익스포저 값과 하이라이트 값을 살짝만 올려줍니다. 그리고 화이트 값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올려줍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 마스크 영역을 선택하고 블랙 색상을 채워줍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컬러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인물 사진의 피부와 머리결을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상황에 따라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주셔도 좋습니다. 밝고 화사하게 보정해줬으니 이제 광택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커브즈 조절 라인을 상단으로 끌어올려서 밝게 변경해줍니다. 커브즈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아이콘을 Alt 클릭해서 분리해줍니다. 분리된 조절 아이콘을 영상과 같은 형태로 조정해줍니다. 커브즈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블랙 컬러로 채워줍니다. 브러쉬 툴의 플로우 옵션 값을 10%로 변경해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컬러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이마와 눈썹 위, 그리고 콧등과 광대를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입술 부분도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커브즈 조절 라인을 하단으로 끌어내려서 어둡게 변경해줍니다. 커브즈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아이콘을 Alt 클릭해서 분리해줍니다. 분리된 조절 아이콘을 영상과 같은 형태로 조정해줍니다. 커브즈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블랙 컬러로 채워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광대 라인과 턱 라인을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마지막 단계로 필요에 따라 컬러를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바이브란스를 선택해 줍니다. 바이브란스 옵션 값을 화면을 보며 살짝만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피부에 광택과 윤기를 추가해 주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티 광고 사진 속 모델들 사진을 모방해서 연출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 작업 내용으로
체크포인트는 영상 설명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